반갑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늦은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차 안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대인데요. 차가 좀 막히고 해서 차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뉴스, 신한일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신한뉴스 대표 기자 고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신한일설에서 정치 이슈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치란 게 뭐 별거 있겠습니까? 두루두루 잘 하는 게 바로 정치겠죠, 그죠? 두루두루 모든 국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정치인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차가 막히고 있는데 참 답답한 그런 마음입니다. 아무튼 시간은 흘러가고 2021년 가을 대선 전국의 전초전이 벌써 진행이 돼서 여권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는가 하면 야권의 대표 주자들도 현재 상당히 치열한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떤 희망을 주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대통령 개인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책 여기에 많이 했던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선출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정당이든 대선 후보든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역대 선거를 해 왔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즉 긍정적으로 원하는 후보를 뽑았느냐 아니냐는 뭐 각자의 어떤 생각에 달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2021년 들어서서 현재 우리가 차기 대선에서 중요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 지금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아마 국민들은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과연 이 정당의 이 후보를 선택하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의 사회가 보다 더 나은 사회로 갈 것인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질서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바로 질서 속에서 온전한 국가로 살아남아서 성장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선거가 바로 2022년 대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정치에 대한 관심도 뭐 이런 어떤 관심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나타나서 우리 선으로 뽑게 되는 후보가 올바른 정치, 긍정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신한뉴스는 작은 뭐 인터넷 신문입니다만 나름대로 보다 나은 자신과 또 보다 나은 사회, 보다 나은 국가를 추구하는데 일조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독자로서 참여, 여러 가지 어떤 정보 제공을 많이 해주신다면 우리 신한뉴스도 보다 더 풍성한 정보로 독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많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